안녕하세요, 슈맨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민님의 신곡인 Closer Than This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민님 좋아하시나요? 저 지민님을 예전에 피땀 눈물 때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요. 같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압도적으로 포스가 있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지민님 사실 뭐 안무나 이제 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탄소년단에서 지민을 또 빼놓을 수 없는 멤버거든요. 네, 리드 댄서로서 굉장히 춤 선이나 이런 게 이제 무용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는 아이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도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민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미성의 보이스 미성. 다 있으니까 그쵸. 또 이번에는 어떻게 솔로 곡을 하셨을지도 궁금한데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o! 약간 메이킹 필름처럼 팬송? 오. 되게 날것을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너도 기억하니 우리 처음 만난 미소 짓고 색했던 그때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던 거야 때론 넘어져 울기도 할까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눈물로 겨울져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줬지 6월 13일 그날부터 이건 진짜 팬송이네요. 데뷔 때부터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것 같네요. 역사 속이네요, 역사 속. 팬분 보세요. 마마 워드 레전드죠. 불타오르네. 와 너무 좋아. 화양연화인가요? 아 저는 콘서트장 너무 가보고 싶어요. 세렌디피티. 빌보드로 진출했을 때 모습이네요. DNA.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암이라고 해도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 받으러 가는 모습들 너무 멋있습니다. 오. 버터댄가요? 아유 오신 분이셔 얼마나 감사할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게 소리가 확실히 미성이 감미롭네요. 가사도 직접 쓰신 것 같아요. 확실히 가사를 직접 쓰니까 팬분들이랑 그런 겪었었던 경험들을 자세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스케일 엄청 크네요. 멋있다. 아유
네, 이렇게 지민님의 신곡인 Closer Than This 뮤직비디오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 뮤직비디오의 존재를 몰랐었다가 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미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어떤 노래와 어떤 그런 컨셉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팬송을 자기가 이제 팬들을 위하는 그 시같이 써서 만들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깊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약간 방탄소년단의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보는데 뭔가 저도 함께 했었던 느낌이 드네요. 네. 저도 되게 좋아했던 방탄소년단이다 보니까 춤이나 노래 이런 거를 예전부터 많이 봐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다 기억이 나고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느낌이랄까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지민님의 원래 목소리를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솔로로 풀곡을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더 감미롭게 느껴지고 또 약간 메이킹 필름으로 녹여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분들도 같이 뭔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분들도 되게 만족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지민님이 직접 아마 가사를 쓰다 보니까 아마 좀 더 그렇게 진심이 좀 더 진하게 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지민님의 Closer Than This라는 노래 들어봤는데요. 이 곡을 듣고 팬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사실 팬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들을 이번에 댓글로 달아줘서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에 대한 저희 리액션을 보고 싶으시면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